최악의 맛은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왔어요. 카카오페이. 제가 최악의 맛에서 가지고 오는 단골 섹터가 두 개인데요. 자,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입니다. 신규 상장주. 상장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서.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. 정치 테마주.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최악의 맛으로 가져온다는 건 뭐죠?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했을 때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아직도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사서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상장한 다음에 100% 200% 급등한 종목은 누가 봐도 고평가입니다.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몰라요. 보유해서 해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절대로 신규 상장주를 상장해서 급등했을 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에 영업 손실이 났어요.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악화되기도 했는데 상장 후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영된 게 크다라고 봅니다. 이게 이제 공모가가 9만 원이었어. 9만 원. 공모가 9만 원이었는데 그 9만 원조차도 좀 비싸지 않냐라는 시장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9만 원에 약간 가격 부담이 있는 것 같지만 상장이 됐어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카카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옆집 누나도 아는 누구도 아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 공모가 엄청나게 몰렸죠. 그러니까 시작해서 딱 더블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공모가 9만 원 대비 이제 두 배 상승 출발했잖아요. 9만 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두 배 상승 출발했다고? 이거는 더욱 비싼 거죠. 이런 밸류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. 나중에 반드시 조정이 돼요.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왔다라고 보고요. 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신규 상장주의 그 보호 예수 해제에 대한 리스크. 항상 신규 상장주는 뭘 봐야 된다고요? 네, 보호 예수 해제.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부터 풀리는지. 네, 이게 진짜 두려워요. 근데 이걸 실전에 적용해보면 그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많아요. 왜? 주가는 미리 반영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보호 예수가 풀린다. 그럼 벌써부터 떨어져요. 일주일 뒤에 물량 나올 것 같으니까 무섭잖아요. 막상 이제 일주일 뒤에서 만약에 물량이 딱 바로 안 나온다. 그럼 반등해요, 그때는. 불확실성 해소로. 어쨌든 보유 예수가 임박할 때 신규 상장주들은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안 좋아지니까.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장기 성장 동력은 좋은 기업이죠. 카카오페이의 거래 금액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간편결제 부분에서는 충분히 입지를 가진 업체로 생각할 수 있고요. 이번에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. 어차피 지금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. 이게 성숙기까지 진입이 돼야 그 다음부터 투자가 적어지고 이익이 많아지고 뭐 당연한 겁니다. 네, 테크주니까요. 네,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페이 거래금액 확대도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 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네, 있습니다.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. 카카오페이 증권도 이용자를 좀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.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거래하시죠? PC로 하시는 분들, 뭐 단타 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실 겁니다. 그래서 MTS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 카카오톡이라는 엄청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뭘 넣어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. 12월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. 편입이 되면 뭐가 좋죠? 자, 첫 번째, 대외적으로 우리는 우량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두 번째, 자금 유입이죠. 네,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카카오페이를 사겠죠. 뭐 당연한 겁니다. 이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즈음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요 정도에는 저점 찍고 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뭐 그때 가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네, 신규 상장주를 상장된 다음에 사시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니까요. 절대 안 됩니다. 네, 신규 상장된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네, 그 정도까지 기간 조정, 보유 예수 해제 이런 거 다 해소됐을 때 네, 그때 가서 사세요. 네, 조금 늦더라도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. 네,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